황신영의 왼발 슈팅. 다시 한번 왼쪽으로. 박스 안쪽. 스텝 오버. 뛰어 들어가는 황신영. 왼발! 막았습니다! 시민이 자리하면서 여기서 연결. 시민이 자리하면서 패스 연결이 원활하게 되지 않았던 시흥시민 축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뛰어갑니다. 이재건. 가운데. 살짝 뒤쪽. 흔들면서 왼쪽으로 임채문 다시 좁혀 들어옵니다. 열려있는 공간 가운데로 이어졌어요. 때립니다. 오른발 들어갑니다. 드디어 한 골만에 합니다. 스코어 3대1. 박준용의 오른발에서 빨랫줄 같은 슈팅이 터졌습니다. 자, 바로 이런 부분이죠. 박준용 선수를 중원에서 기용을 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박준용의 중거리 슈팅, 이 방망이 한 방을 기대를 했던 건데, 후반전 74분이 지나도록 잠잠했던 박준영 선수가 처음으로 때렸던 슈팅이 그대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확실히 박준영 선수는 중거리 슈팅에 일가견이 있고요. 또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에 이렇게 가담을 해주는 모습이 필요하죠. 그런 점에서 김용국 선수는 분명 지난 시즌보다 발전을 했습니다. 지금은 바깥 발로 왼쪽으로 밀어줬는데요. 김유찬 선수가 다가가기 전에 먼저 피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겠고요. 왼쪽에서 최선일 시간에 84분 때 오른손 들고 최선일 올라갑니다. 중앙에서 떨어졌고 중앙 세컨볼! 동점골! 포천시민 동점골! 이번 시즌 첫 번째 멀티득점 경기를 이렇게 극적으로 써내려갑니다. 자, 교체로 들어와 조한 선수의 빗맞은 슈팅을 박준용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두 손을 불끈 쥐면서 박준용이 팀의 동점을 함께 기뻐합니다. 자, 사실 이 높이 싸움에서는 불가피하게 목포가 포천이 밀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이 중요했었던 이 상황이었는데 공격의 적극성 그리고 슈팅의 빈도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1대1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찔러줍니다. 한 번에 뒷공과 길게 빠져나왔습니다. 오른발
경남축구단 16번 박준용 선수가 팀의 첫 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서울중랑축구단 팀의 43번 박준용 선수가 팀의 5번째 골을 성공시켰습니다.